센트럴 파크에 있는 쇼핑 센터에 들어왔습니다. 보시는 바 같이 엄청 큽니다. 과외 센터로 직접 들어왔습니다. 보이는 것마다 모두 조금스러워 보입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과일의 모습이 정말 입맛을 돋웁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수박, 파파야, 망고들이 보입니다. 제일 먼저 용과입니다. 수박도 보이네요. 수박이 적게 보입니다. 스마카라에서 정말 특이한 것은 여기 수박이 씨가 상당히 적습니다. 멜론도 보이는데 멜론은 국내에도 많이 나죠. 파파야가 정말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파파야는 여기 바나나만큼이나 흔히 보이는 과일입니다. 사과가 보이는데요. 사과는 우리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파인애플이 보입니다. 코코넛 이렇게 잘 파는 겁니다. 스타 플로리다에서 즉 따서 먹습니다. 양특산입니다. 따서 먹으면 소주처럼 맛있습니다. 멜론 종류들이 보입니다. 밑에는 호박도 보이고요. 호박이 색깔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파파야입니다. 이렇게 커팅해서 속이 보이네요. 씨앗은 검죠. 멜론 종류입니다. 국내에서 보는 거와 다르죠. 파파야들입니다. 상당히 흔히 볼 수 있는 과일입니다. 카누와 망고도 또 보이네요.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쌉니다. 아보카도도 보이고 있습니다. 아보카도는 요새 다이어트 식품으로 많이 쓰이고 있죠. 주룩이라 해서 줄이 보이네요. 열대과일들은 우리보다 크기가 좀 좋은 게 쇼핑입니다. 대체로 저희가 보는 것보다는 크기가 적습니다. 다시 망고가 보입니다. 4,850 루피아로 썼는데 8배 0.8로 하면 국산 가격이 나옵니다. 사과가 다시 적게 보이죠. 망기스라고 해서 아주 조그마한데 포도처럼 까면 열매가 나옵니다. 고속도로 지나다가 바나나 가게를 보았습니다. 주렁주렁 물들려 있는데 꼭 원숭이가 달려와가지고 하나씩 따먹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화려하게 전시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바나나가 많이 매달려 있는 모습이 새로워서 들어왔습니다. 잭플로시라에서 과일 종류에서는 상당히 큰 과일입니다. 아직 크게 매달려 있어서 층에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바나나도 종류가 다양하죠. 큰 바나나 있고 적은 바나나가 있는데 적은 바나나가 훨씬 맛있습니다. 바나나보다는 원숭이도 적은 바나나를 좋아합니다.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